한때는 백두대간 험한 바위 절벽 곳곳에서 뛰어놀았다는 사냥, 멸종 위기종이 돼서 복원 사업을 시도했는데요. 지금은 어떨까 살펴봤는데 취재 과정에서 사냥 가족 세 마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김진이 간다 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충북 제천에 있는 월악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멸종 위기 동물이자 천연 기념물인 사냥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인 이곳에서 최근 사냥 100여 마리가 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자체 생존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를 이뤘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사냥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서식지 파괴와 밀렵, 로드킬 때문에 멸종위기 동물이 된 사냥. 주된 서식지였던 월악산에서는 1982년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냥 보전 사업을 시작. 2007년부터 월악산에 사냥 22마리를 방사했는데요. 이후 새끼들이 태어나 현재 월악산에는 100여 마리의 사냥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냥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국립공원 생물종 보전원 직원들과 함께 월악산을 찾았습니다. 사냥 있는 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산로를 벗어난 가파른 길로 산을 오릅니다. 여기가 길이 맞아요? 그래서 가져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트랙이 있어요. 이거 지금 현위치는 여기. 현재 위치는 해발 500m 높이. 높이 올라갈수록 절벽은 더 가팔라집니다. 사냥은 어떻게 이렇게 가파른 데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냥에 발굽은 우제를 두 개인데 바닥이 그 케라틴 질로 돼 있어요. 그 찰고무처럼 바닥이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바위 같은 데나 이런 데 하면은 미끄럼이 덜하고.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 요 옆을 타야 되거든요. 두 시간 넘는 험난한 산행. 다리가 풀릴 때쯤 마침내 비탈진 바닥에서 사냥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양쪽으로 갈라진 두 개의 발굽 모양이 흙 위에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나무 줄기에도 표식이 남아있습니다. 뿔에서나 요 발목 사이에서 나오는 액을 묻혀서 뿔질을 해서 여기인데 영역이더라고 표시하는 건데 짝짓기 철에는 특히 수컷이 많이 돌아가면서 아주 군데군데 나뭇잎을 조금씩 뜯어먹은 흔적도 있는데요. 사냥 같은 경우에는 위에 치아가 없어요. 앞니가 자르는 게 아니고 떡 뜯는 거죠. 이렇게. 해발 700m 부근 사냥 배설물이 발견됐습니다. 16.06, 8.36 두께랑 이제 길이랑을 다 측정을 해서 이걸로 이제 암수 구분을 하고 성체, 아성체, 새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나 이른 새벽에 주된 활동을 한다는 사냥. 카메라를 설치하고 밤새 기다려봤습니다. 날이 밝고 다시 산을 찾았습니다. 지난밤 사냥들은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엄마? 세 마리 찍혔어요? 진짜요? 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여러분 보이십니까? 가족으로 보이는 사냥 세 마리의 모습인데요. 어둠 속에 빛나는 두 눈동자가 무척 반갑습니다. 생물종 보전원에서는 이렇게 찍힌 영상을 하나하나 분석해 사냥의 개체수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작업만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저희 주민농농처럼 얼굴도 규칙적인 패턴이 있어요. 암컷, 수컷의 뿔 모양, 그 다음에 링의 비율, 그 다음에 링의 생긴 형태가 있고요. 하나하나 개체를 분류해서 월악산에 이렇게 100개체를 분류해내거든요. 얘가 올해 월악산에 100번째 개체로 나온 애예요. 월악산의 사냥들은 소백산, 속리산까지 이동해 서식지는 백두대간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냥 보전에 걸림돌도 많습니다. 방사된 사냥이 차에 치이거나 사람들이 설치해둔 올무에 희생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부상당한 채 구조된 사냥들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사냥이다. 사냥이다. 안녕.
이곳에서는 다치거나 병이 든 사냥을 치료해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냅니다. 요즘은 1년 중 사냥들이 가장 예민한 시기입니다. 저 너머에 증식장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거기 교미하는데 거기에 지금 암컷 두 마리랑 수컷 한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10월부터 12월 사이 사냥들의 짝짓기 철입니다. 220여일의 임신 기간 후 한두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전국의 산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친숙한 동물 사냥. 그 보전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백두대간을 자유롭게 누비는 사냥들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